생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두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기 있게 살아가는 무엇보다 육체적 에너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적 에너지를 얻으려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부실한 식사를 하게 되면 부실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삶의 생기를